맞나요? 그죠. 그죠. 그랬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These. This. THI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은?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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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래서 안방 길어봤자 더. 뭔 더예요? It. 그건. 아, it. 그 다음에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아, 여러 가까이 개. 있는 여러 개. 그래서 안방 길어봤자 몰라요? 안방 길어봤자 뭔지? 오케이. 계속해서. 안 돼. Bad. Bad. 오케이. 어, 그 다음? 스펠링 안 불렀는데. 어, 그 다음? Doll. D. D-O-L-L. 오케이. 그 다음? What. What. W-H-A-T. Good. 계속해서. Robot. Robot. R-A. 아니, R-A가 아니야. R-O-B-O-T. 오케이. Top. Top. T. T-O-P. 오케이. Ball. Ball. B. A. L. 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at, dog, 그 다음에 robot, top, ball의 공통점은? 이름씨. 전부 다 이름씨고, 이름씨 중에는 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얘들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셀 수가 있죠. 뭐, 없어요. 네? 어? 없어가지고 S 붙은 거 아니에요? 뭐래니? 얘가 뭘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문장 속에 사용할 때 한 개 있을 때 뭐라 그래요? A bat, a doll, a robot, a top, a ball. 하나의 공, 하나의 팽이, 하나의 로봇, a doll, a bat 이렇게 쓰죠. 네.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안방 길어봤자? 방망이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안방 길어봤자? 어... It이라고요, it. 방망이 그거! 네. 어, 인형 그거! 로봇 그거! 팽이 그거! 공 그거! 아, 그러면... 그거 뒤에 S 붙으면 그 D즈를 써야 돼요? 오케이. 설명 좀 들으세요. 일단 네. 일단 듣고 나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빨리 주세요. 뭘 셀 수 있는데 하나라면 문장 속에서 어를 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네. 그 다음 만약에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여러 개라면 bat. bat. 그 다음에 bird. dolls. doll. 그 다음에 robot. robot. 그 다음에 tops. tops. 그 다음 bird. balls 이렇게 쓴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얘는 여러 개란 뜻이고요. 이름씨 뒤에 S가 붙어있으며 S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ES를 쓰기도 하는데 여긴 다 S죠. 네. 그럼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These. 안만 길어봤자 These. 뭐래? They 아닌가요? 너 문장 할 때 They 계속 나오지 않지? 어? 제가 할 때요? 아니 이거 아, 문장 아까. 세트 문장 공부할 때 그 대답할 때 데이 할 데이 계속 나오지 않지? 네. 데이의 뜻이 뭐길래 그것들 그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데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거 말고 어려운 게 없었어? 아마도. 우와 그럼 100점 각이야. 아니요. 그럼 이거 말고 틀리는 거는 다 숙제로 내면 되겠지? 아니요. 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데이라고. 아, 어, 네. 여도 얘고 저도 얘고. 이거 안 했을 때 했던 거예요. 예예. 예, 그거 마무리하고 다음 거 좀 해주세요. 아, 아니 다음 거 해 그냥.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라면 안만 길어봤자 it.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 개든 아니면 뭐 물건이 여러 개든 하여튼 여러 개면 they. they. 됐습니까? 그럼 네.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am, is, are 중에 it. it is. 그 다음에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렇죠, are죠. 그래서 여기 문장 파트에 보면 문장 세트, 문장에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스펠링 완벽했고요. 다만 it, 어떨 때 is 쓰고 어떨 때 day인지 이것만 알아두세요. 네. 됐습니까? 네. 자,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네. 13. 네. 그래서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 전에 배웠잖아. 이것은 무엇인가요는 뭐였더라? 성모야, 이것은 무엇인가요는 뭐였더라? 네. What is? 가 끝이야? What is it? 안녕하세요. What is it? 이것인데? It. 아, it.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이것이잖아요. 이거 그래, 때문에. 이거 가까이 있는 거 한 게. 내가 언제 그것이라 그랬어? 이거 가까이 있는 거 한 게. 이거 뭐야? 이것은 무엇인가요? 했어 안 했어? 디레벨 할 때. 안 했다고? 이거 와. 이것은 뭔가야? 이건 연필이야. 어? 이건 지우개야. 안 했다고? 디스 안 만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기는 are가 못 쓰이고 is를 써야 된다고. it is 하니까. 네. 하지만 these는 안 만길어봤자 they. they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is 쓰면 안 된다고.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네. 뭔가 여러 개의 정체가 궁금하면 what is가 아니고 what are라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랬더니 these 안 만길어봤자 they are bad. 오케이, 여기도 반드시 bad라고 쓰면 안 돼. 반드시 s 붙여야 돼, 여러 개라고. 네. they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개. 됐습니까? they are bad. they are ba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럼 these는 안 만길어봤자 they. 그래서 대답이 they are top. they니까 여기도 여러 팽이 들. they are tops. 이런 걸 복수형이라 그래. 단수형 하나일 때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고는 단수. 됐습니까? 네. 이렇게 여럿이 됐을 때는 적수? 복수. 아,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됐습니까? 복수할 테다 이러지 마시고요. 초딩 같으니까. 아, 초딩이구나. 미안. 초딩 비하 발언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게 뭔지 또 궁금하네.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예, 공이면 뭐라 그래? 네? 공들이면. They are balls. 인형들이면. They are dolls.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고요. 여럿일 때 안 만길어봤자 it이고, 아 참, 여럿일 때 안 만길어봤자 they이고, 하나일 때는 he나 she나 it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혜민 시험 쉬웠어? 네. 오케이, 100점 각이란 말이지. 오케이, 기대 만빵.